하다 봅니다. 누가 내 길을 막고 있대. 그럼 잡는 거라면. 그러면 헬기 타고 되니까. 헬기 사가지고. 그건 아니죠. 2010에 2960 봅니다. 우리 법은요, 상식이기 때문에 막으면 안 돼요. 그죠? 사람이 다니는 그 길을 함부로 막으면 안 되죠. 또 봅니다. 밀양의 초동면에 우리 아시는 분이 땅을 낙찰받습니다. 농지를 봤는데, 이 사진을 보면요, 이런 겁니다. 농지인데, 이게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리 낙찰을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여기다가 이상한 행위를 합니다. 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고 니는 헬리콥터 사가지고 다니라 이럴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면요, 옛날에 그림이, 자, 보입니까? 길에다가 뭡니까? 무단식재 조경수, 그죠? 뭡니까? 경작을 시작하고 여기다, 그 다음에 암석을 적재해서 통행을 방해하고, 그죠?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하면 됩니다. 이거는 통행방해죄도 걸리고요. 주위토지 통행권 행사한데 지장을 주고 있어요. 저 그래서 요거는 통행방해금지 신청, 가처분 신청을 하면은 요거는 이제 법무사를 맡기면은 보통 막 50에서 막 한 100만원까지 달라 할 수 있어요. 그럼 뭐 법무사 맡기면 안 좋은 거는 여러분이 이제 작성자 여러분이니까 법원에서 보면은 좀 면면해 봅니다. 사실은. 변호사를 맡기면은 500에서 뭐 보통 500도 나올 겁니다. 500. 그러면은 금액이 크죠. 그래서 그게 문제고. 편하게 편하죠. 그죠? 변호사 맡겨놓으면은 자기가 법원에 들랑달랑 법정에 몇분 갔다 오다 하니까 편합니다. 법무사 맡겨놓으면 싸긴 싼데 여러분이 이제 몇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제 법리를 막 따져줘야 되고 이래 되니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작성할 때한 50만 원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답변서 쓰라, 그죠? 막 그럴 때또 여러분들이 준비서면 쓰고, 이럴 때 이제 건당 한 30만 원씩 정도 추가로도 줘야 쓰고,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하고, 내가 원고니까 신청했죠? 그 다음에 내는 게 뭡니까? 준비서면. 그죠? 자, 그럼 요 신청했는데 상대방은 뭐 냅니까? 상대방은. 답변서 내는 거예요. 원고는 가처분 신청 내는 것이, 그 다음에 준비서면이죠. 이렇게 제목을 답니다. 따라가지고 냅니다. 그래서 여기 결국은 이게 판결을 보면은 다 암석을 적치하라, 그죠? 이게 다 길을 터주라 이렇게 나왔어요. 결론은. 그래서 여기 필요한 서류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하면은 풀셋터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은. 자, 그다음 봅니다.